자, 좀 쉬어가서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의 김장은 이용이랑 아빠랑 주로 할 거니까. 네, 힘들게 일하고는 조금 가서 쉬어. 그러니까. 쉬세요, 형님. 남들보다 좀 일찍은 퇴근했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어떠셨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말린다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내비뒀어요. 그냥 뭐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뭐 이번 기회가 반환점이 돼서 뭐가 좀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은퇴 후 시댁에 와 있는 남편이 마냥 예쁠 리는 없을 터. 그래도 시어머니를 거둔다고 주말을 반납하고 왔다. 며느리 저런 며느리 없어요. 누가 이런 걸 이해를 하겠어요. 진짜. 삼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덕분에 빠진 사람 없이 온 가족 합체. 아니, 앞치마. 간 좀 봐. 앞치마는 권영이 주라고. 좀 짜지 않아? 짜냐? 안 짠데. 짠 그렇지. 첫째 영웅이도 조심스레 일을 거둔다.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돼. 일주일 만에 아빠를 만나 소감이 어때? 우리는 부인 때문에 해마다 마지막 주의했는데 생일 좀 모레는 빨라요. 미친 듯이 보고 싶었나요?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되게 새롭고 좋지. 그래 맨날 맨날. 아빠의 우리 집은 어디야? 아빠의 우리 집? 그런 거 조금 발라도 돼.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맞아, 잘했어. 질문 뭐라고 대답하나 들어봐. 아빠의 우리 집은 당연히 웅이들이 있는 곳이 우리 집이지. 그치, 맞지. 그치. 아빠는 잠깐 할머니하고 놀아주기 프로젝트를 하러 대전에 와 있는 거야. 그치? 그게 언제까지인가 물어봐. 언제까지? 미천 다 떨어질 때까지. 예, 그런 거는.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사랑의 조율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모든 걸 섞고 버무리고 숙성시키는 지혜는 언제쯤이나 배울 수 있을까? 그래도 아빠를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두 아들 덕에 김장은 뚝딱 끝내버렸다. 엄마 이거 강원도 가서 뒷부분 수정은 했는데 자, 간단히만 한번 봐봐. 신춘문에 보낼 거야 이번에. 언제부터 썼어? 그냥 짬짬이 썼지. 소설을 핑계 삼아 은근슬쩍 다가서는 남편. 다음 월요일 날.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 몇 번째지? 3년째. 이번에 해야지. 네, 글은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쓰는데 왜 안 뽑히는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이진 않았죠.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뭔가 더 꿈에 이렇게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김장하는 날이면 전국 방방곡곡 다 같은 메뉴. 고기는 걱정하지 말아요. 잘 삶은 수육만 있으면 자연스레 잔칫날이 된다. 사실 축하할 일이 있기도 하다. 축하합니다. 건웅이 생일을 둘째 건웅이의 생일. 해마다 김장날에 맞춰 생일 파티를 한다.
기특하게 일을 거둔 손자들에게 할머니 지갑이 활짝 열린다.